2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번 5 루트 3 플러스 8 루트 3. 자,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5a 플러스 8a 하고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5a 플러스 8a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a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루트 3이 5개 있다. 루트 3이 8개 있다. 그걸 더해라. 그러니까는 13 루트 3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 2번. 3 루트 6 마이너스 2분의 5의 루트 6 플러스 2분의 1의 루트 6.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 1번하고 마찬가지죠? 3a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2분의 1a.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하고 지금 원래의 문제가 같은 구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3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이게 a 빠졌네요. 2분의 1에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할까요? 3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에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 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2분의 3, 2분의 6이죠?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야? 2분의 6에서 5 빼면 1, 1에다 1 더하면 2니까 1이네 1. 그래서 1 루트 6이니까 루트 6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 3번 마이너스 2의 루트 20 플러스 루트의 45. 자, 루트 20. 자, 이거 루트 20부터 추사를 해볼까요? 20은 45입니다. 45.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니까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2루트 5가 되는 2루트 5. 그 다음 루트 45. 자, 45는 95입니다. 95, 45.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3루트 5가 되죠. 그쵸? 자, 따라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2의 2루트 5 플러스 3루트 5가 되는 거죠. 그 얼마야? 마이너스 4루트 5 플러스 3루트 5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에 아니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맞습니까? 먼저 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마지막 4번. 4번이 와, 복잡하다. 루트 7분의 13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1 마이너스 7분의 2의 루트 63. 자,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하면 됩니다. 먼저 얘부터 해볼까? 루트 7분의 13이니까 이거 유리화야, 유리화. 곱하기 루트 7분의 곱하기 루트 7. 그러면 7분의 13에 루트 7이 되네. 맞죠? 여기가 7분의 13에 루트 7. 자, 플러스. 여기 약분이 되죠, 약분. 7. 루트 7. 자, 마이너스. 7분의 2에. 자, 루트 63. 얼마입니까? 63이, 이걸, 정의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3에 21, 3에 7이네.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7이 되네요. 따라서 3 루트 7이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3 루트 7. 맞죠? 자, 4 루트 7, 루트 7, 루트 7이냐. 그러면 7분의 13 플러스, 여기는 1이죠. 1.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분의 2, 3은 6의 루트 7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되잖아. 자, 13에다 6을 빼면 얼마야? 7인가요? 7? 요거 두개 계산하면 7이에요, 7. 7분의 7이니까 1이죠, 1. 근데 또 1이 있죠. 그러니까 2루트 7이
알겠죠?